자, 대구 FC입니다. 김영준 감독이고요. 아, 서정욱 골레이로 김세현, 박수호, 이한, 곽준홍 선수입니다. 이어서 김준민 감독이 끌고 있는 서울 M5 풋살 클럽 최시용 골레이로 박하늘, 최주영, 임영승, 김준희 선수입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먼저 공격에 나서는 대구 FS. 자, 김세현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발로 밀어봤던 이한, 쪽으로 내려와주는 박수호. 자, 뒷발 내줬는데요. 기회입니다. 멈춰놓고 슈팅! 서정욱 골레이로가 자 몸으로 각도를 좁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완벽하게 노출했던 대구의 지원재 띄워보냅니다. 머리로 처리합니다. 힘을 실어서 킥을 시도하기보다는 자 절묘하게 띄워보냈는데요. 임영승 뺏겼습니다. 이주환의 탈취. 이주환 태클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뭐 최주영 선수는 동분서주, 지금은 중앙 오 달려갑니다. 기회입니다. 최현우 아 옆으로 빠집니다. 자, 순간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M5 풋살 클럽에게 열렸는데요. FS에서 이번 시즌은 또 이 M5 풋살 클럽으로 팀을 또 옮기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 자, 끊어냈어요. 기회입니다. 슈팅! 측면입니다. 야, 지금 뒷발로 내준 이 패스 끊어내면서 최원재 2대1 플레이. 오른쪽 최원재 득점. 오늘 경기의 선취 득점 최원재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자, 기다렸던 FK컵에서의 첫 골 대구 FS의 최원재가 만들어냅니다. 자, 정말 뭐 긴장감이 넘쳤던 전반전 경기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자, 각도가 많이 안쪽 들어옵니다. 중앙에서 슈팅! 옆으로 빠집니다.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자, 곽준홍 선수가 지금 디딤발을 디디자마자 오른발로 때려봤습니다. 자, 김준희 내주면서 이델 패스. 김준희 돌아섭니다. 김준희 막힙니다. 오! 그렇죠. 자, 지금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좀 이 서정욱 골레이로가 볼을 터치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있습니다. 박하늘 슈팅 떴습니다. 자, M5의 공격 기회 김준희! 아우! 막아냅니다. 오! 자, 반칙 상황 아니었고요. 그대로 이어갑니다. 공격 기회. 김준희 넘어집니다. 쪽으로 전진합니다. 자, 이한입니다. 이한. 자, 이한이요. 이한! 마지막 슈팅이 벗어납니다. 야, 이한의 원맨 쇼 단독 드리블. 하지만 슈팅이 빗나가고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자, 양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던 전반전 경기. 하지만 대구 FS가 최원재 선수의 득점으로 한 점을 M5 풋살 클럽에게 앞서갑니다. 잠시 뒤 양팀의 전반전 짚어드리면서 후반전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뒀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앞선에는 김준희가 있었는데요. 넘어집니다. 자, 좋은 발기수 하지만 뺏겼습니다. 슈팅! 옆으로 빗나갑니다. 최주영을 앞에 두고 연결해봤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추가골이 터집니다. 곽준홍의 슈팅! 골망을 갈랐습니다.
잡고 나온 굴절된 볼을 다이렉트로 왼발 처리. 자, 측면 충돌. 하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오른발 때립니다. 자, 곧바로 연결. 제쳐냈고요. 때립니다. 박하늘의 슈팅 빗나갑니다. 자, 일단은 자신의 오른발 각도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 공간을 활용해봤습니다. 자, 오른발! 원더골! 최현우입니다! 최현우가 이 분위기 그리고 오늘 경기 승부를 되살립니다. 자, 너무나도 멋진 득점이 터졌는데요. 후방에서 넘어온 패스를 한 번에 터치. 자, 자신의 살아있는 감각을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한 점 차로 좁힙니다. 자, 최주영 흘려보냈습니다. 오른쪽 김준희. 아! 자, 남일이 하프라인 앞쪽으로 연결했고요. 침투 이루어집니다. 김세현! 아하! 태클 처리. 자, 지금도 최주영이 몸을 내던지는 적극적인 수비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앞속 끊어냈습니다. 오른발 때립니다. 야, 이명승 선수에게 1대1 찬스가 열렸는데요. 지금은 골라인 아웃이었습니다. 김준입니다. 흘렸고요. 최주혁! 최주혁! 막힙니다. 동점골 기회. 하지만 서정우 골레이로가 막아섭니다. 공격 준비하는 M5 풋살 클럽. 헤더 잡아 내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2대1. 아, 결국 대구 FS가 M5 풋살 클럽을 잡아내면서 노원 HR FS와의 16강전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